새롭게 소수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외국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고 하죠. 예,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늘 이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항상 뭐 이야기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렇습니다. 예, 방향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실 분은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올바른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매 순간 네.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연자는 바로 이하정 아나운서인데요. 뭐 정준호 씨의 아내이기도 하고 요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는 모습 아주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인데 오늘은 기도의 용사로 기대했습니다. 이하정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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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또 초대를 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예능 프로그램도 자주 뵐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네, 저희가 부부 예능 프로그램을 하다 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랬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다 보니 네네. 이 뭔가 본인의 맞아. 민낯을 보이기가 맞아, 맞아.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시청자분들께서 나의 연기를 봐주셔야 되는데 나의 실제 모습을 그렇지, 보시고 혼돈이 올까봐 굉장히 좀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네. 또 결정을 했고 네.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그렇죠. 주셔서 그럼요. 더 아무래도 친근감 있게 그럼요.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또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프로그램에서처럼 뭐 요리 알파고 네. 정셰프라고 하는데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희 남편이요, 스무 예. 살 때부터 이제 자취 생활을 하게 네. 돼서, 뭐, 주영훈 씨도 요리 네네.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좋아요. 있는데, 살림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남편도 네. 굉장히 이 손으로 하는 걸 잘해요. 네. 요리도 미식가기 때문에 네.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또 이제 집안도 깔끔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아, 맞아요. 제가 못하는 걸 남편이 채워주고 아,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으시죠? 너무 재밌죠. 너무 그러니까 웃기시죠? 방송에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남편의 개그 네네. 감이 약간 충청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네네. 느릿하면서도 은근히 네네. 웃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호흡자분들은 다른 분들은 좀 약간 느끼한 개그라고 그렇게 아.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저는 콩깍지가 아직 씌어 있는지 네, 그냥 너무 재밌고 재밌어요. 유쾌한 사람이라서 집에서도 뭐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유독 그 개그에 끌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아 그래요? 저 충청도거든요. 아, 동양 분들은 이게 끌리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아, 그럼 우리 사람은 뭐 고향이 같아서, 고향이 같아서 뭐 하긴 뭐 뭐라도 하나 연결해야죠. 연결을 뭐 해요. 다 연결이 돼요. 네. 저 정준호 씨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저도 네. 같이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 3일씩을 그 우리 한번 정준호 씨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맥반석 모임이라고 해서. 아, 네네. 아, 이름이 너무 귀엽다. 맥반석에 일주일에 한 3일 모여서 돌을 쬐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예, 돌을 쬐면서. 아, 실제로 맥반석을 쬐면서요? 네, 맥반석을 아, 쬐면서. 그거 좋아하실, 네. 그런 연세시죠. 그 베이직페이 우리 장로님 아들이신 영화 제작하시는 분. 네네네. 정모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가깝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함께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돌을 쬐면서. 어머.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점심 때 모여가지고 저녁까지. 하루 반나 줄 동안 수다를 떨어요. 네. 건강에는 좋겠어요. 아, 그래도. 좋죠. 돌 쬐면서. 땀 빨리 흘리면서. 건강에도 좋고. 맥반석으로 수다를 떨었어요. 돌 쬐면서. 같이 멤버였어요. 맞아요. 얘기 네.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제 그 정준호 씨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저의 나이 때는 요즘에는 결혼들을 많이 늦게 하시고 네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노처녀에 해당되는 32에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딱 좋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싶은 나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안 되겠다. 내가 배우자 기도는 하고 있긴 했지만 작정 기도를 들어가야겠다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그랬죠. 있을 때라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제가 정준호 씨를 인터뷰하러 가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 당시에 MBC 드라마에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편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저는 원래 평소에 별로 정준호 씨 팬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 일만 열심히 아, 네, 뭐 이번 역할은 어떤 건가요? 뭐 이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작가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인터뷰를 갔었거든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그러니까 밥을 한번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머.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되면서 밥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예. 딱 만났는데 연예인 정준호가 아니라 그냥 인간 정준호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리고 일단 얘기하는 게 저희 친정 어머니의 대화법과 또 사고방식이랑 되게 닮았어요, 남편이. 어떤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제가 사안을 얘기했을 때 아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야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제가 평생 듣고 자란 저희 집안 분위기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함을 느꼈고 그리고 또 자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별로 뭐 불편함 없이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네. 나중에 제가 다이어리를 체크하면서 보니까 네. 그날이 배우자 작전기도 40일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응답이신가? 40일 마지막 날 딱 만남을 인도해 주셨나? 싶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하용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 강해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설교 말씀 중에 왜 꼭 우리 청년들이 믿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자손들이 더욱더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힘든 면이 있다. 왜 여러분 선교하러 가정 사역지를 삼으려고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원래 기도 제목, 배우자 기도 제목 1순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명문 가문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남편은, 뭐 네. 저희 남편은, 저와 같은 크리스찬도 처음에 아니었고.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럼 목사님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 흐르듯이 쫙 흐르게 하시면서 네. 아 내가 이 사람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준호라는 사람을 나와 함께 붙이셔서 또 이루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거의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초고속 결혼. 네. 급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정준호 씨도 급하셨네요. 그죠? 네. 어때요? 그래서 정준호 씨를 이제 성교지다 생각하고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성교가 쉽지 않잖아요. 성교가 쉽지 않죠. 예, 어때요? 네. 아프리카든가요? 아프리카 저기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네 그렇게 아프리카 저기 산골 그쯤인데요. 네. 저희 남편이 되게 마음밭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요. 정말 엄청 착한 많으시고. 사람이고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와 결혼하면서 이제 본인이 알게 됐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결혼한과 동시에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게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유아세례 받을 때 남편 같이 세례받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걸 또 이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또 저희 부부한테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제 뭐 그렇잖아요. 부부생활도 업다운이 있듯이 이제 신앙생활도 우리 누구에게나 업다운이 있고 한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지 상대를 믿음의 네네. 장소로 올 수 있게 한다.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약간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신경질을 낸다든지 그런 화법에 있어서 내 자신이 조절을 잘 못했을 때 네. 상대방이 적어도 상처받진 않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네. 부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남편이 충청도라 잘 아시겠지만 표현을 좀 못하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다 네, 어. 너무 마음은 가득한데 이게 예. 입 밖으로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유, 그리워. 다 알잖이요. 그런 게 쉬워 그냥. 아이고 참. 그래서. 아니, 예. 아니 아직도 저는 요즘 같은 2020년에 뭐 충청도 사람 이런 사람이 뭐 그냥 한국 남자들이 대체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네, 남자들이 네. 뭐 전라도 경상도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해요. 한국 그렇죠. 남자들은.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하정 씨가 지금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똑같은 기도를 하는 두 분이신데 이하정 씨하고 또 한 분이 유호정 씨예요. 아, 네. 기도가 똑같아요. 아. 들어보면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남성 그 두 분이 성격도 비슷해요. 아, 네. 서로 좋아하시죠.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밖에 있는 시간이 정말 네. 그렇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전 처음 봤어요. 정말 그거는 정말 그 기질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순간 아멘. 전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 네.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우리는 왜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어디 식당이나 어디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 불편해 하잖아요. 이 두 분은 그 어떤 분을 만나도 마치 10년을 안 사는 것처럼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그 테이블 가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하고 형 동생 되고 아 정말요? 또 저쪽 가서 또 하면서 형 동생 되고 그래서 왜 정치하려느냐 오해를 받았던 네, 이유가 맞아요. 누구하거나 그렇게 쉽게 친해지시고 정말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표현을 못하는데 네. 이제 다 밖에서 그래도 다른 분들 뵈면은 또 은근히 또 얘기는 하나 봐요. 우리 와이프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이었나 봐요. 그것도 이재룡 씨랑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이재룡 씨도 늘 그래요. 두 분이 진짜 비슷해요. 아 그렇구나. 성격이 제가 볼 때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부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게 하는 남자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기대하셔도 좋죠. 네, 안 해. 정말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잖아요. 네. 원래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라고. 그럼요. 네. 아마 가족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다 공감을 하신 거예요.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전도가 쉽지 않고. 네. 예. 근데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지만 가끔 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람이지라. 그럼요. 아, 이 정도 했으면은 좀 같이, 예.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 네네. 갈 법도 한데. 네. 네, 지치곤 하죠. 이제 계속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루의 계획을 조금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서 딱 그 일만 소화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일 플러스 갑자기 뭔가가 이제 연락이 되거나 네네. 누군가의 부탁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까지 네. 소화하는 그 능력자다 보니까 네네. 약간 그런 부분을 놓고 좀 하루를 24시간을 조금 분별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에 많이 무너지죠. 이렇게 과한 이 음주량으로. 아,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런 자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많이 좀 아무래도 세상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둘째 딸이 돌이 막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네. 하나님 일을 빨리 좀 그런 어떤 거룩한 성전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네, 그 이제 몸이 저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요. 좀 건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럼요. 네, 왜냐면 정주 씨는 저랑 나이 같거든요. 근데 저희 셋째랑 둘째랑 또 나이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둘째 셋째가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칠순잔치 하거든요. 야, 건강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슬프죠? 예, 네, 우리가 제 소망은 우리 셋째 결혼식장에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혹시나 불편할까봐. 이거 지금 예. 뭔가 우픈데 지금. 예, 우픈이죠. 그러니까 정준호 씨도 이제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아,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여의도에 살게 되면서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학업에 열중한다는 핑계로 조금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네. 대학교 때 사랑의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정말 그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너무 막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뜨겁게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또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다 제 얘기 같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때 이제 방언도 받게 되면서 청년부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혹시 그 오카나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오카나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오죽하면 저한테 마치 사역자처럼 매일 교회에 간다 할 정도로 정말 매일 그 모임이 있는 거예요. 청년 모임, 뭐 기도 모임에서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다듬어 가신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그때 그 뜨거웠던 내 열정이 그립지 않으세요? 전 항상 그 첫사랑이 되게 맞아요.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때. 항상 그립고 하나님께서 예. 그 막 그때 그 뜨거움을 짠하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네. 제가 뭐 이은미 집사님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이진남 대표님이라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네,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자녀를 통한 기도를 한다든지 네. 성경 공부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뜨거운 공동체 네.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 어떤 믿음의 이런 동역자들이 없이는 혼자 아무리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네.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 안에서 또 저희끼리 이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어때요? 그 천년 시절에 이제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 네. 아나운서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꿈을 그것도 꾸셨어요? 굉장히 네. 운명적으로 네. 이 직업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왜 꿈, 장래 네. 희망 이런 노트를 제가 발견했는데 아나운서라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네. 남들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해서 저 안 믿기시죠? 이렇게 네.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저의 예전 친구들은 정말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놀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네. 사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몰랐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정치학 공부였거든요. 아, 대학원을 정치학 공부했어요? 네네네. 정치학 공부인데 국제관계 이런 쪽으로 국제관계. 재미, 흥미를 느껴서 했는데 점점 그쪽보다는 약간 논문, 석사 논문을 예. 쓰면서 저널리즘 책을 보게 됐어요. 네네. 같이 필요한 공부여갖고 하는데 되게 방송이라는 게 재밌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신문 기자 아니면 아나운서 인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네. 그런데 저의 기질상 적성상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사회 네. 비판하는 시선이 좀 많잖아요. 네.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좀 그렇죠. 끌어내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맞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이 말하는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 말씀에도 혀를 항상 조심하고 네.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 말이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럼요. 굉장히 위대한 도구인데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이 없이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 다 취업했을 때 네. 저는 25세 이제 비로소 MBC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한 거예요. 아나운서 시험을. 그러면서 2년여를 준비를 했죠. 네. 언론고시라고 이제 네. 많이들 엄청 힘들잖아요. 네, 뭐 몇백 개일 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떨어졌어요. 첫 해에 준비한 해에는 네. KBS 최종에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MBC 최종 합격해서 아나운서로 하게 됐어요. 아, 되게 네. 그래도 빨리 된 케이스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2년 네, 2년이란 시간인데 근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너무 힘든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그럼 2년 동안 한번 떨어지시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재수처럼 네, 다시 공부하시고 그때 어떤 말씀이 좀 용기를 주던가요? 하나님께서 네. 무직의 그 언약도 저한테 주셨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네. 제가 그때 나이 때문에 굉장히 좀 망설여서 내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도 되나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전해야 된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네. 그때 제가 합격을 했는데 딱 합격을 하고 보니까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었어요. MBC에. 네. 그런데 저희 MBC 아나운서 역사상 최초로 남자 아나운서보다 여자 아나운서가 나이가 많은 그런 해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남자 아나운서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통의 여자 아나운서들보다 두 살 위가 평균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해가 굉장히 특이하게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해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세워주셨죠. 참 우리 사회는 너무 나이에 참 연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도. 네. 네. 그런데 많이 또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네. 25, 26도 사실 뭐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렇죠. 제가 합격했을 때 이제 27 말에 그러니까, 합격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때 어때 그 합격을 하면 하나님 제가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뭘 할게요 뭐 이런 서원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디어 선교를 놓고 네. 기도를 했었고 네. 회사에 들어가서 저희 이제 뭐 작게는 저희 부서 뭐 함께 일하는 뭐 팀원들 뭐 제작진들 네. 항상 이제 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고요. 예. 저희 MBC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는 건데 그때면은 사무실은 아무도 없죠. 다 퇴근을 했으니까. 네. 그때 자리자리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크고 또 영향력이 큰 매체이다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남몰래 기도하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통해서 아나운서의 길을 또 가게 하셨고 MBC란 방송을 나와서 또 종편 채널로 네, 이직을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저한테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한 방송사에 속한 직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초에 제가 네. 프리랜서 선언을 했는데 네.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내가 방송 여러 개 하고 방송에 대한 그런 어떤 야심찬 계획보다는 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넓은 세계로 나와서 어떤 한 회사에 속한다기보다는 나와서 드넓은 세상에서 다른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는 아나운서라는 딱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제가 평소에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 뭐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남편을 도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준비 중에 있고 네. 또 내년에는 뭐 내후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얼마 전에 세바시에도 출연하셨었죠? 네. 예, 어떠셨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애청하고 있는데 네. 그 세바시 강연자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너무 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저희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또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나눌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네.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박재현 소장님이라고 엄마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도 쓰시고 요번에는 또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책의 저자세요. 근데 그분이 CGN TV에서도 방송도 하시고 크리스찬이세요. 네, 상당히 이제 그분 책을 읽으면서 대화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분 책의 근본인데 아, 하나님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어에 굉장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 내가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신 만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상대와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나 이런 관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연도 많이 참조를 하면서 저는 자녀를 통한 나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내가 부모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얘한테 이걸 주셨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아, 짧지만 아직 저희 애가 큰 애가 7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7살 아이를 7년 동안 키우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야.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 다 저희는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뗐을 때 그래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욱하면서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거 아니야 알려주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았고요. 또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와 아이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저한테 굉장한 선생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고 또 지금 아나운서 활동을 하는 사회인이지만 어떤 틀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나에게는 A라는 원칙이 있어. A라는 원칙이 맞지 B는 맞지 않아 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고 또 아이가 저한테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 느끼지 모르죠. 못했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너무 힘드시잖아요. 애기 키울 때 그럼요. 100만큼 힘든데 200만큼 기뻐요. 맞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100만큼 힘든데 200만큼 기뻐.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을 것이다 라는 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다 나를 돌이켜보게 되는 정말 그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기도로 순조롭게 다 이렇게 이루어오셨는데 힘들고 내 인생에 정말 참 많이 울었던 심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뭐 평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저에게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과 집안은 항상 또 풍파가 있듯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쌀이 한 톨도 없어서 아이들 밥을 해서 먹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시절도 있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저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망각의 은혜를 주셨는지 항상 그 순간에 보호해 주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너무 힘들었겠죠. 예민할 수 있는 시기였고 힘든데 그때마다 이거는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뭐 일을 겪거나 뭐 어떤 상황과 마주했을 때 아 이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어느 순간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일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많이
심어주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첫째 아이가 네. 제가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제 7살이니까 네. 굉장히 저희 또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유산이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과 저에게 저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는 낳는 건 줄 알았어요. 모든 네. 이제 아마 성인들은 그렇죠. 결혼을 하면 아이는 갖는 거 아니야? 네, 태어나는 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하나님 정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네. 해서 갖게 됐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어렵게 가졌는데 7개월 정도에 조기 진통에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3일은 병원에 입원해 있겠어요. 그리고 한 2-3주까지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계속 네. 링거를 맞으면서 약을 투여하면서 있어야 돼가지고 누워 있어야만 되는데 이제는 그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병원에 와주셔가지고 그때 아이 태명이 조이예요. 영어로 기쁨이란 뜻인데 그 태명을 물어보시면서 조이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명 같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고 지금은 너무 병실에서 누워만 있으니까 힘들 수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깊은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그 길고 긴 병원 생활을 60여일을 침실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35주에 출산을 한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38주 이상이 돼야 조금 아이가 건강하게 네,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다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이게 약을 계속 투여해도 그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약이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라 수술을 해서 빨리 출산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셔서 급히 수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딱 했는데 35주니까 미숙아잖아요. 아이는 제일 나중에 폐가 완성이 돼서 호흡이 조금 자가호흡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또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맙소지죠. 엄마는 출산을 하고 나면 그래요. 또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겨우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또 내 품에 앉지도 못하고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고 애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보호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은 뭐 너무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누워 있는 동안 뭐 하셨어요? 근데 60일 동안 치료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누워 있는 동안 계속 이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고 찬양 틀어놓고 책 읽고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사 성경 말씀을 시편이랑 잠언 말씀 위주로 필사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굉장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저희 큰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또 기대하게 하신 게 그런 말씀들을 필사하면서 이 말씀이 이 아이한테 다 영양 공급처럼 가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찬양할 때나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나 아이가 어떤 태동으로 반응을 하고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로 저를 이제 힘든 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죠. 정말로 그게 태를 통해서 아이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태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 뱃속의 작은 생명체가 엄마가 무엇을 듣는지, 감정이 어떤지, 맞아요. 무엇을 먹는지를 그것이 다 전달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너무 신기하죠?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네, 우리도 그렇게 먹고 자랐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지금 두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정신없고 힘드실 텐데 신앙적인 갈급을 어떻게 채워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또래 네. 같이 아이들 키우는 뭐 윤미 집사님이나 네. 이제 다른 엄마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에서 요즘에는 뭐 메신저나 이제 그 SNS로도 그렇죠, 그렇죠. 많이 소통을 하고 카카오톡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대화창을 통해서 어떤 기도 모임이나 또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을 네. 저희가 너무 묵상을 하고 싶지만 이게 매일 규칙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혼자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사탄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되면서 힘든데 이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된 그런 카톡 모임을 제가 지인들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시편 오늘은 시편 1편부터 3편까지 하루에 이제 석장씩 자기가 낭독한 부분을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휴대폰에 들을 수 있게. 그러면은 상대방이 얘 오늘 읽었구나 읽었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돼서 하게 되더라고요. 빼도박도 못하고. 그렇죠. 누가 누가 오늘 했구나 숙제를 했구나.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 아내가 하정언니가 자꾸 숙제를 주거든요. 네, 숙제를 주신다고.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모든 게 편리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편리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점점 더 게으르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돼가고. 우리 이제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로 두드리다 보니까 웬만한 암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필 쓰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한 달에 볼펜을 몇 번 사용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예전에 전화번호 외웠던 전화번호를 전혀 다 기억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은 우리를 점점 더 게으르게 만들고 사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성경이나 우리가 늘 매달렸던 것들에게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그 편리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편리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날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예, 요즘 어떤 기도를 하세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잘할 수 있도록 네 그게 1번 기도 제목이고요. 또 저를 또 저희 남편을 방송이나 또 이제 남편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로써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따뜻한 방송이니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남편도 하는 작품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많은 건강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기를 또 아이들 또한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기도를 응답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 응답이 없으셔서 괴로우셨던 적도 있어요? 그럼요. 아직도 이제 ING 중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남편과 함께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함께 공동체 섬기는 저희 집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다거나 그런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런 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네. 그 정준호 씨 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냥 얼마나... 교회 그 자체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끊이지 않죠. 전도왕일걸요? 그렇죠. 전도왕. 아멘. 전도왕이 될 거예요. 요즘 매일 묵상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이 저의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평생에 소원하는 한 가지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이제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의 평생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너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너무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런 거는 좀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시간 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하정 선배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자 기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배우자 기도. 바로 전녹화에서도 네. 저한테 조언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네. 시부모 기도하라고. 그죠? 네. 우리 이하정 씨 기도하겠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어떤 도전이 생겼어요? 사실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저도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좀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박예원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니 늘 뭐 방송인 아나운서 이하정님의 모습만 보다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가까이 들으니까 너무 막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아마 또 귀한 믿음의 가정에 집사님을 현숙한 여인으로 세운 게 아닌가. 네. 아. 그리고 그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이하정 TV. 네, 봤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보시네요. 시간이 많으신가요? 어제 봤습니다. 아, 어제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근데 거기에 뭐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늘 기도하시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는 사람들한테 또 흘러갈 것 같아요. 아멘.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뭐 이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거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도로 늘 이루어오셨던 삶처럼 기도를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짜증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잠 못 들 일도 없고 그런 평안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하정 집사님이 오늘 얘기처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 이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준호 씨랑 이재룡 씨 이제 하나님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도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도왕으로 쓰임받는 날이 저는 곧 다가오리라. 아멘. 네. 너무 벅차오네요. 정준호 씨한테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저 주영 씨가 그러더라고. 꿀밤 맞기 전에 오래요. 네.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 꿀밤 맞지 말고 빨리 오랜다고 주영훈 씨도 기다리고 있다고. 진짜. 맥반 차례 한번 다시 모여서. 모여서 땀 쬐면서 한번. 신앙 토크 좀 해야겠네요. 네. 예. 앞으로도 지금 세우신 비전처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스피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스피처가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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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